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요, 경기 초반에 몸이 풀리지 않았을 때나 유독 좁은 홀에 갔을 때 이렇게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 골퍼들 뿐만 아니라 프로들도 티샷에서 오비가 나거나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스코어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한 점만 잃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어떨 때는 세 점, 네 점 이상 잃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 안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안정감 있는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티를 좀 낮게 꽂아주는 겁니다. 제가 그 티를 높게 꽂았을 때, 그러니까 좀 정상적으로 꽂았을 때와 티를 낮게 꽂았을 때 탄도 차이를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높은 티 높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네. 티를 높게 꽂고 스윙을 하게 되면 탄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이 가게 돼요. 네. 아무래도 탄도가 높다 보면 조금만 휘어도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떨어지는 폭이 크다 보니까 훨씬 더 방향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데요. 반대로 티를 좀 낮게 꽂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을 띄우고 싶어도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티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일반 골퍼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 티가 낮으면 좀 뒷땅도 날 것 같고 좀 탑볼도 날 것 같고 걱정이 된다고 하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탑볼이 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를 쳐서 탑볼이 맞게 되면요, 공이 이렇게 클럽의 아래 맞는 순간 지금처럼 클럽이 이런 식으로 더 로프트가 서지면서 낮은 탄도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이 낮게 가게 되면 똑같은 폭으로 휘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닥에 먼저 맞아버리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지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를 좀 낮게 꽂았을 때 스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큰 미스를 할 때 보면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이 이렇게 번쩍 일어나면서 이렇게 스윙의 축이 무너지는 경우에 보통 큰 미스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티를 낮게 꽂게 되면 헤드업이 방지되면서 오히려 스윙의 축을 지키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낮게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축을 훨씬 더 잘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티를 낮게 꽂을 때 어느 정도 낮게 꽂아야 될까요?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처럼 공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런 높이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잘 치면 가운데가 맞겠지만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조금 올라가면서 맞다 보니까 살짝 탑볼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낮은 티 높이에서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척추각이 잘 유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타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티를 낮게 꽂으면 탄도가 낮아져서 안정감이 생기고 스윙의 축을 유지하기도 좋아집니다. 심지어 거기에 정타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티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클럽을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드라이버 자체가 우리가 가진 골프 클럽 중에 가장 긴 클럽이기 때문에 클럽을 내 마음대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클럽을 한 1인치 정도, 그러니까 이 엄지의 한마디 정도만 짧게 잡아주시더라도 훨씬 더 클럽을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어드레스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구질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요, 우리 같은 강도의 샤프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클럽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훨씬 더 많이 휘어지게 되고 분명히 샤프트의 강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샤프트의 길이가 짧아지면 훨씬 더 작은 폭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공을 치게 되면 임팩트 때 샤프트가 휘어서 탕 하고 쳐주잖아요. 그런데 클럽이 길어질수록 지금처럼 이렇게 샤프트가 많이 휘어지면서 맞게 되는데 그러면 공의 백스핀 양이 많아지고 오히려 많아진 백스핀으로 인해서 비거리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클럽이 짧아져서 훨씬 더 이 휘어지는 폭이 적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백스핀 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드라이버나 우드, 긴 클럽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이렇게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치는 것만으로도 비거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정감 있는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티를 좀 낮게 꽂아주는 겁니다. 탑볼이 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축을 훨씬 더 잘 유지하면서 스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럽을 조금 짧게 잡아주는 겁니다. 엄지에 한 마디 정도만 짧게 잡아주시더라도 샤프트의 길이가 짧아지면 훨씬 더 작은 폭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백스핀 양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구질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티도 조금 낮아졌고 클럽도 좀 짧게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스윙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왠지 좀 이렇게 작아지게 컴팩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내가 치지 않고 그냥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너무도 당연한 걸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홀이 좁거나 몸이 풀리지 않아도 그저 드라이버만 잡으면 막 온몸을 사용해서 공을 때리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페어웨이에 공을 보내고 싶다면 스윙도 조금 컴팩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4분의 3 스윙 크기로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드라이버에 이걸 적용하기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 클럽도 짧게 잡고 티도 평소보다 낮게 꽂았어요. 그리고 스윙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니시까지 다 네.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클럽이 자연스럽게 피니시까지 넘어가지는 것을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요. 컴팩트하게 친다는 개념 그리고 페어웨이를 지키려고 할 때는 팔로우스루 크기도 약간 4분의 3 지점에서 약간은 멈춰주고 조금 짧은 듯하게 끝나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드라이버를 클럽을 짧게 잡고 티도 좀 평소보다 낮습니다. 오, 뭔가 탑샷. 직진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스윙을 네. 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탁 끊어치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저는 여기서 임팩트 이후에 한 요 허리 높이쯤에서 스윙을 끝내는 듯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네. 방금 스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니시까지 클럽이 다 넘어가졌잖아요. 네. 이렇게 드라이버 같이 긴 클럽들은 워낙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끊어서 치는 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아예 팔로우스로 가기 전에 멈추는 경우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끊어 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4분의 3 스윙을 해주는 것도 페어웨이를 지키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스윙을 작게 혹은 컴팩트하게 치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다 잘 지키고 페어웨이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네. 스윙을 막 그리면서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너무 살살 치고 느리게 치는 경향의 골퍼분들이 있는데 스윙을 컴팩트하게 하시더라도 분명히 헤드로 공을 퉁 하고 때려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헤드로 퉁 때리는 건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드라이버를 칠 때는 보통 이렇게 스탠스를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서는 게 일반적인 스윙의 형태죠. 그런데 연습량이 많지 않은 일반 골퍼분들에게는 넓은 스탠스는 반대로 얘기하면 몸을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스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몸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서 이렇게 더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지금처럼 두 발을 아예 모으고 스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티높이도 제가 정상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두 발을 모으고 할 때는 평소처럼 공이 이렇게 왼발 뒤꿈치 쪽에 위치하시면 안 됩니다. 스탠스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왼발의 이 바깥 라인에 공이 위치한다. 그래서 왼발보다 오히려 더 왼쪽에 공이 위치한다 생각하고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몸의 균형이 맞아져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고 그저 가볍게 헤드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손과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연습을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시면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헤드로 퉁 때리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서는 몸을 만약에 많이 과도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백스윙하다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치고 나서 머리가 따라 나가서 균형을 잃기도 하는 스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저 스탠스를 좁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윙하는 내내 굉장히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탠스가 좁게 되면 내가 가진 힘의 100%를 다 사용하면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가볍게 치는 게 어떤 건지 도대체 뭐가 힘을 빼고 치는 건지에 대한 느낌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배우리 프로는 좀 좁은 홀일 때 정말 그렇게 치시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 프로들 그냥 제가 밖에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좁은 홀인데도 엄청 세게 그냥 팡팡 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세게 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치세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사실 조금 더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티를 꽂지 않고 치는 이 누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시합 때도 이렇게 치면 꼭 같이 치는 프로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네. 왜 이렇게 시합을 대충 하냐? 네. 아니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매트여서 완전히 이 평평한 바닥에서 하지만 잔디를 이렇게 클럽으로 살짝 치고 네. 올라오잖아요. 네. 고위에 공을 예쁘게 놓고 살짝요? 치면 네. 네. 그래서 평소 티 높이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완전히 바닥에 플랫한 채로 붙어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편안하게 드라이버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탄도가 잘 뜨지 않기 때문에 휘어져도 페어웨이에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실 저는 거리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내리막에 앞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그냥 바닥에 놓고 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드라이버를요? 네. 낮게 티박스에서요? 아니요. 페어웨이에서. 아, 페어웨이에서. 낮게 가면서 네. 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이걸 엄청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우드처럼 그저 그냥 공만 맞추면 조금 낮게 갈 뿐이지 사실 맞추는 것 자체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평소 우드 치듯이 어드레스를 하시고 똑같이 공만 싹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굿샷. 네. 그리고 이제 이 티가 낮은 거의 장점이 네. 티를 꽂지 않고 드라이버를 쳤더니 방금 네. 약간 페이드 구질이 나왔어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이 페이드성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치기 때문에 치면서 공이 이 방향으로 갈지 저 방향으로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내야 되는 목표보다 한 5에서 10m 정도 왼쪽을 보고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기만 하면 낮은 탄도로 예쁘게 페이드로 페어웨이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기입니다. 목표는 페어웨이를 지키는 겁니다. 4분의 3 스윙 크기로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요 허리 높이쯤에서 스윙을 끝내는 듯한 느낌으로 했습니다. 스윙하는 내내 굉장히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해갈 수 있습니다. 두 발을 아예 모으고 스윙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티 높이도 제가 정상적으로 올리고 왼발의 이 바깥 라인에 공이 위치한다. 그저 가볍게 헤드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티를 꽂지 않고 치는 이 누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평소 우드 치듯이 어드레스를 하시고 똑같이 공만 싹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약간 페이드 구질이 나왔어요. 페어웨이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티를 낮게 꽂고 뭐 클럽도 짧게 잡고 4분의 3 스윙으로 가볍게 딱 치려고 해도 유독 드라이버가 좀 잘 안 맞고 티박스만 서면 이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 골퍼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골퍼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꼭 숨겨왔던 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골프 스윙 중에서 가장 낮은 탄도로 그리고 네. 가장 컴팩트한 스윙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바로 스팅어샷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이 스팅어샷을 배우리 프로 때문에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정식 명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스팅어샷이 어떤 샷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선 한번 공을 쳐볼게요. 스팅어샷은 평소보다 탄도가 굉장히 낮게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탄도로 가는 공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평소 제 탄도의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혹은 네. 절반 이하로 가는 이렇게 낮게 보내는 샷을 스팅어샷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스팅어샷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완전히 낮은 탄도로 공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부터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제가 유틸리티나 우드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왼발 뒤꿈치 쪽에 공이 위치한다면 이거보다 공을 한 두 개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윙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공을 오른쪽으로 뭐 옮겨라, 뭐 어떻게 해라, 그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 스팅어샷은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같이 긴 클럽들로 하는데 클럽에 관계없이 그냥 어드레스 중앙에 공을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어웨이를 지키기 위해서 클럽을 조금 짧게 잡아주면 오히려 백스핀량이 줄어들어서 더 낮은 탄도로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팅어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윙의 기술로 친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임팩트로 탁 끊어치는 거기 때문에 클럽을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지금처럼 거의 뭐 평상시보다 한 두 클럽 정도, 한 2인치 정도 뒤에가 남게 이 그립을 잡아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공을 중앙에 놓고 이렇게 클럽을 짧게 잡은 뒤에 지금 제 스탠스를 보면 왼발이 뒤로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서주시는 게 스팅어샷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네. 오픈 스탠스를 섰어요. 네. 그럼 우리가 클럽을 휘두르는 방향은 어디로 휘둘러야 될까요? 그거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저는 몸의 방향대로 휘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게 프로님들은 사실 다들 알고 계신데 제가 이거를 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 골퍼분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픈 스탠스를 이렇게 과하게 서도 스윙은 이렇게 타겟 라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미 몸이 이렇게 베베 꼬여서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드레스를 하고 스탠스와 몸의 정렬이 왼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오픈 스탠스 형태를 취했다면 스윙 궤도도 약간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약간 흔히 좀 깎아친다고 하는 듯한 스윙 궤도로 해주시는 게 더 일반적인 골프 스윙의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클럽을 짧게 잡고 공을 중앙 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살짝 오픈 스탠스를 서주고 약간 깎아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죠. 사실 시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일반 골퍼분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깎아치고 이런 게 어려우시면 탄도를 좀 많이 낮춰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저 그냥 공을 평소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옮겨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요. 클럽만 짧게 잡고 풀스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완전히 탁 임팩트 위에 끝난다. 그래서 피니시가 이 지점에서 끝내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만 치셔도 충분히 낮게 갑니다. 네. 그럼 전 궁금한 게요. 이 샷을 어떤 클럽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샷은 클럽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아이언, 짧은 아이언에서 하기도 하고 웨지샷에서 응용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팅어샷이라고 부르는 어떤 샷의 그 형태는 조금 긴 클럽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티샷 대용으로 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대신에 우드나 유틸리티를 잡아도 무방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드라이버로도 이제 스팅어샷을 하긴 하는데 드라이버로 스팅어샷을 하는 건 좀 난이도도 높고 딱히 이득이 없어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드나 유틸리티 같은 클럽을 가지고 사실 스팅어샷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정적이면서 난이도도 쉽고 훨씬 더 편안하게 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도 평소 스윙에 이제 약간 이렇게 뒤집어지는 문제가 있거나 캐스팅이 많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뭐 클럽을 짧게 잡고 공을 지금처럼 중앙에 놓고 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그냥 공이 하늘로 치솟고 비거리가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탄도를 낮추기 어려운 골퍼분들은 임팩트가 맞을 때 오른쪽 어깨가 공 위에서 이렇게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낮은 탄도를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결국에 공이 낮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보다 손이 앞에 나와서 임팩트가 되어야 되는데 어드레스를 하시고 임팩트 맞을 때 오른쪽 어깨가 공 위에서 맞게 하겠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탄도로 가죠. 네, 이렇게 굉장히 낮은 탄도로 공을 보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낮게 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페어웨이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스팅어샷은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탄도로 가는 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어드레스 중앙에 공을 놓는다. 클럽을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거의 뭐 평상시보다 한 두 클럽 정도, 한 2인치 정도 뒤에가 남게 오픈 스탠스 형태를 취했다면 스윙 궤도도 약간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좀 깎아친다고 하는 듯한 스윙 궤도로 해주시는 게 결국에 공이 낮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보다 손이 앞에 나와서 임팩트가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가 공 위에서 맞게 하겠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낮은 탄도로 공을 보내기가 수월해집니다.